담배가 탈모의 원인은 아닌지 몰라도 탈모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정말요? 많은 연구들에서 탈모와 흡연 간의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담배 연기에는 다양한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혈액순환과 모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성분으로는 니코틴 성분인데 혈관을 수축시키며 혈액순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모낭과 두피의 혈액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혈액이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데 두피와 모발의 산소가 부족해면서 세포 분열과 성장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모발이 얇아지고 모발 색상이 옅어지며 두피의 염증이나 비듬 등의 두피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담배는 중독이라서 끊는 게 중요한데 담배 피는 친구들을 먼저 친구 차단하고 건강한 습관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러면 하루 성공하고 본인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란 생각하지 말고 흡연했던 습관이나 흡연 관련 장소 등에서 최대한 벗어나는 게 필요해. 마지막으로 담배 끊을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이 지지해준다면 가장 좋지. 마지막으로 금연하면 머리카락 생기니까 꼭 해야지라는 동기부여를 준다면 머리도 생기고 돈도 굳으니까 그걸로 헤어토닉 사서 관리하세요.